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11월 15일, 이번 주 번지 소식을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정리이니 전부를 보실 분들은 원문을 참조해 주세요. 사자들의 축제가 다음 주 수요일인 11월 20일 새벽 2시에 끝이 납니다. 아직 가면 수집과 업적을 완료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벤트가 끝나기 전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탄력 제어도 종료 전까지 플레이가 가능하며 향후 로테이션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레반떼상을 얻을 기회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번진의 창작물 페이지에 여러가지 의상 스크린샷을 제출해주세요. 저희는 데스티니 글로벌 커뮤니티를 강화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있던 여러분의 목소리가 저희에겐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커뮤니티 매니저와 독일 커뮤니티 매니저가 팀에 참가했습니다. 각 트위터나 토론장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해주세요. 번지넷과 레딧에 여러분의 경험했던 데스티니 이야기를 말해주세요. 경연대회는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든 상관이 없으며 저희가 게임 속 어느 순간이 여러분께 가장 큰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막대한 성취감이나 소속감, 절망적이거나 가슴이 무너졌던 순간, 완벽한 승리, 인간적 소통, 배꼽 빠지게 웃었던 일, 여러분이 이 게임을 사랑한다고 느꼈던 순간 등을 말합니다. 멋진 커뮤니티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개발팀의 밸런스 조정 소식입니다. 운둔자가 무기의 덱을 발동했을 때 정밀피해를 주지 않아도 정밀피해 만큼의 데미지를 주었던 것을 조정합니다. 데미지 범위를 조절하고 무기의 덱 발동은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애꾸는 가면의 복수의 효과를 변경합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를 제거하면 보호막이 부여되는 효과를 없앱니다. 복수의 효과가 생명력은 회복되지만 보호막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제노파지는 약한 상태로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제노파지의 PVE 공격력이 50% 증가합니다. PVP 상자에서 획득하는 탄약이 공유, 솔로, 중화기 탄약 상자에서 각 3발, 4발에서 4발, 6발로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몇 주 동안 샌드박스 패치 노트를 미리 공개하고 확대 프로토콜 방어구와 버그 수정 등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변경 사항들을 적용하겠습니다. 11월 20일 새벽 2시 주간 초기화와 함께 사제들 축제가 끝이 납니다. 그때까지 축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플레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인 이번 주엔 에바가 축제 부적을 판매합니다. 이상한 초콜릿의 동전 수가 늘어나니 유용하게 활용해주세요. 이번 이벤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가이드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이벤트가 다 끝나가는데 한글 가이드 페이지는 아직도 2018년이네요. 다음 주에는 데스티니 2 컬렉션이 스타디아와 함께 출시됩니다. 스타디아로 플레이하시려면 교차 저장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교차 저장 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이번 주를 기점으로 불멸의 시즌이 끝나기까지 한 달가량 남았습니다. 시즌 등급과 업적 및 고유 장비를 잠금 해제하시려는 분들은 12월 11일에 점검이 시작되기 전 모든 것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즌이 종료되면 플레이어 소지품에서 다음 목표가 제거됩니다. 8시즌 첫 번째 감시, 선몽대, 8시즌 전투 훈련, 시련의 장, 8시즌 계속하기, 갬빗. 불멸의 시즌에 대한 정보는 불멸의 시즌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현재 알려진 문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세이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플랫폼에서 교차 저장을 허용하면 원시계수 서비터를 처치했을 때 불법 무기 경위 퀘스트를 이용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요툰과 르 모나르크 경위 퀘스트의 전설 프레임 10개 완성 단계에서 검은 무기고 대장간에서 획득할 수 있는 무기만 반영이 됩니다. 주간 선봉대 공격전 도전에는 이번 주 내에 선봉대 현상금 완료로 쓰여있지만 실제로는 활성화된 원소와 일치하는 하위 직업으로 공격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스타디아에서 데스티니2가 출시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플랫폼에서 여정을 이어갈 수호자이시라면 교차 저장을 이용해서 계정을 연결하는 걸 잊지 마세요. 이것으로 이번 주 번지 소식 요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이나 질문사항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바이바이.